고조선 보고 있어요. 어제 하던 거 고조선 다음 국가들 볼게요. 철기예요. 철기는 기원전 5세기경에 만주랑 한반도에 왔어요. 그래서 1세기경에 널리 사용이 됐다. 철제 무기랑 농기구를 했겠죠. 철제 농기구 쓰면 생산력이 향상이 되겠죠. 사회도 더 커질 거예요. 무기 가지고는 정복전쟁 하겠죠. 그죠? 정복전쟁 하다 보면 큰 데로 뭉쳐질 거예요. 결국은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청동기는 아직 제기로 쓰고, 그지? 거울 같은 것도 그걸로 쓸 거예요. 그리고 철기 시대 때 민무늬 토기, 더띠 토기, 검은 간토기라는 거 외워주고요. 동무덤과 널무덤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지? 암기해 봅시다. 철기 시대 때 유물 유적은, 그지? 동무덤, 널무덤, 더띠, 검은 간, 민무늬 토기다. 그죠? 그 정도 정리하고. 여러 국가 보도록 합시다. 부여 봅시다. 부여가 나오네요. 부여는 5부족, 5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이래요. 연맹왕국. 옆에 보도단에 연맹왕국이 있네요. 여러 부족들이 맹주국, 그 부족 중에서 좀, 그죠? 연맹해가지고 연맹체를 구성하는 거야. 그죠? 그냥 왕이 있는 나라보다는 연맹왕국이 왕권은 약하겠지. 그지? 맞죠? 응? 부여랑 고구려는 뭐라고? 둘다 똑같이 오부족 연맹왕, 부여도 오부족 연합 연맹왕국이고,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왕국입니다.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게 있어요. 알았죠? 관리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왕 아래 대가들을 뒀대요. 자, 그 다음에 부여랑 고구려 보면 부여 이쪽이에요. 대충 고구려 대충 여기 대충, 응? 부여는 밭농사 더하기 목축을 했어요. 순장 알지? 알아요? 만약에 누가 죽었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죽었어. 되게 신분은 높은 편이었어. 그러면 이분 묻을 때 누구를 넣어? 막 저기 부인도 집어넣고 하인도 넣고 응? 같이 묻어. 그럼 묻히겠어 그 사람들이? 죽여서 넣어. 그게 순장이에요, 순장. 알겠죠? 순장. 그냥 네이버에서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순장을 치니까 막 이런 게 껴묵거리 이게 연관 검색어잖아요. 그죠? 순장. 어떤 죽음을 뒤따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주된 그 시신하고 같이 묻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겠지. 강제로 죽여서 같이 묻는 장례 풍습이에요. 되게 안 좋은 거죠. 그죠? 강제로 죽여서 순장이에요, 순장. 그죠? 되게 무섭죠? 그럼 껴묻거리는 뭐예요? 같이 넣는 거예요, 같이 넣는 거예요. 매장할 때 함께 묻는 물건을 우린 껴묻거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함께 묻는 물건.
그죠? 너는 써라. 이거는 뭐겠어? 함께 묻는 사람이 되겠지, 그지? 맞아? 함께 묻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순장과 껴먹거리에 풍습이 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부여다. 엄격한 법이 있었다. 자, 영고라는 게 있었네요. 이거는 제천 행사예요. 제천 행사. 제천 행사. 12월에 영고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거 순장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닌데. 언제 나왔을까요? 처음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농토가 부족해서 정복전쟁을 많이 했대요. 무예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씨름대회도 개최. 무예 숭상, 씨름대회. 서옥제라는 게 있었네요. 우리 제천 행사는 동맹이에요. 서옥제거든요. 신랑이 신부집 뒤에 조그만 천막 같은 거를 짓고 살다가 자식을 낳겠지, 거기서. 그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크면 그때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가에서 살다가, 그지? 애가 크면은 자기네 집으로 온다라는 거지, 신랑 집으로 온다라는 거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서옥제예요. 서옥제는 어디의 풍속이에요? 풍습이에요? 고구려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에요. 알겠죠? 옥저 동해 보도록 하자. 옥저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옥저를 보도록 하자. 왕이 없어. 읍군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각 읍락을 그죠? 그 동네를 통치했대요. 왕이 없어. 그 힘이 없겠네. 큰 나라가 이런 데가 쳐들어오면 그냥 털리겠네. 그죠? 맞죠? 자, 옥저랑 동해는 둘다 어디에 있어요? 동해안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풍부하겠어요?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구려에는 이런 게 없잖아. 해산물하고 소금을 바쳤대요. 옥저는 아까 서옥제는 그저 신부집 뒤곁에서 살다가, 그지? 민면을 이제가 있어요. 민면을 이제는, 결혼할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애를 데리고 오는 거야, 여자애를. 응? 데려와서, 어렸을 때부터 그 남자 집에서, 그러니까 시집을 되게 애기였을 때 오는 거야, 완전히. 뭐 유치원 다니는 애 데려다가, 길러서 신부로 삼는 거야,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게 바로 민면을이지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족 공동 무덤이 있어? 자, 옥저에는 뭐가 있다? 가족 공동 무덤이 있다. 옥저가 동해 위에 있는 게 옥저예요. 알겠죠? 응? 암기해야 돼. 요새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동해도 군장이 읍락을 통치했어요.
단궁은 활을 얘기하는 과하마는 뭐냐면 뭐 하마야? 과일 먹는 하마야? 그건 뭐야? 뭘까? 응? 마리의 말, 응? 귀가 작은 말이래요. 귀가 아니라 위아래. 키키키키. 키가 작은 말. 쬐끄만 말이야. 반어피는 뭘까?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써놔. 과하마의 뜻이 뭐냐면 키가 3척, 1척이 30cm잖아. 1미터밖에 안 돼. 말을 타고도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과하마야.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 과하마예요. 그죠? 뭐예요? 동해의 특산물이었어요. 동해의 특산물이었어요. 알겠죠?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 뭐라고? 과하마예요.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이야.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뭐를 보상해야 돼? 다른 동네를 넘어가면은 소나 말 아니면 노비로 보상을 했어야 된대요. 그건 일종의 제도겠지, 그지?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저런 보상을 해야 되는 걸 책화 제도라고 그래요. 책화 제도. 제도라고 써야 제도. 응? 책화 제도라고 그러는 거야, 저걸. 그 다음에 족외혼을 했어요. 족외혼은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다른 마을 사람들, 그지? 응? 를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 남자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족외혼. 자, 여긴 무천이에요. 영고 동맹 무천이에요. 동맹과 무천은 둘다 10월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만 보도록 할게요. 군장이에요, 군장. 여기에 사만에서는 군장이 족장 같은 거야, 그 부족에. 쉽게 얘기해서. 각 작은 나라를 통치합니다. 마한이 사만이에요. 그지?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돼 있지. 마변진이에요. 무브즈예요, 무브즈. 목지국의 군장을, 그죠? 목지국.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마한의 목지국의 군장을 왕으로 추대했대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요? 천군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소도를 다스린대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거야. 제사장은 거기 소도에만 있는 거야. 그제 다른 거 안에 제사만 지냈던 거야. 자, 어디가 사만이 뭐라고? 재정 분리 사회였다. 알겠죠? 제사장은
천군인데 소도를 다스린다. 자, 이 남해안 쪽이잖아요. 그죠? 남해안 쪽이라서 변홍사를 졌어요. 마한, 변한, 진한이 제일 남쪽에 있는 변한에서는 뭐라고? 철이에요. 철. 철이 낭랑과 외 등에 수출을 했대요. 낭랑군을 얘기하는 거야. 낭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멸망시키면서 한 무제는 군현제를 실시했잖아. 그죠? 그 군과 현 중에 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랑군은 오래 여기에 남아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이 변한이 낭랑하고 어디에다가 외에다가 그죠? 수출을 했대요.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대요.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대요. 자, 여기는 제천 행사가 그냥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했대요. 어디가? 사만이. 그지? 외워야 되겠네. 그죠? 일단은